뭐 보여드릴 게 없나? 제 가방 구경시켜 드릴까요? 이건 스케줄용 가방입니다. 아, 제가 이거 좋아하잖아요. 이거 항상 제 가방에 있어요. 언제든지 매운 걸 땡길 때 먹을 수 있도록 갖고, 충전기 있고, 헤드폰 있고, 여기 저의 노트북 충전기, 노트북 있고, 왜냐면 제가 요즘 예능이랑 뭐 일본 드라마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아, 그리고 막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저의 보물 1호 카메라와, 이게 일회용 카메라인데, 이렇게 케이스까지 이게 키트로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제가 멤버들을 찍어주느라 다 썼고, 이것도 필름 하나를 또다 썼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필름을 이제 있는데, 그거 얼른 이렇게 뽑아가지고 테스트타에 올려드릴게요. 멤버들 정말 이쁘게 나왔어요. 맞아, 다리 이렇게 보호하는 붕대. 그리고 또 나오는 벤또. 언어의 온도 책도 있고요. 안경. 안경통. 뭐 있을까? 뭐이 정도? 그리고 뭐 충전기 몇개더 들고 다닐 때도 있고. 앞주머니에는 뭐가 있을까? 앞주머니엔 벤토 쓰레기가 있네. 잘 체하고 막 이런 편이라 소화제 같은 거, 약이 여기 들어있어요. 뭐야, 막 배탈 났을 때 먹는 약도 있고. 웬일이니? 저의 뭐 핸드폰 있고요. 네, 이 정도. 제 가방에는 이 정도가 있네요. 멀리 나가거나 스케줄 할 때는 언제 뭐가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챙겨 다니는 편입니다. 이렇게 크답니다, 여러분. 정글 가냐고요? 아니요. 평소에는 저는 지갑만 들고 다녀요. 막 립스틱 같은 것도 이 동전 지갑 안에 넣고요. 그래서 지갑 하나만 딱 들고 다니거든요. 봐봐요, 여기 이런 립스틱도 여기 있고. 잠시만요. 그리고 아, 여기 이런 데막 약도 있어요. 감기약. 감기약도 여기 넣고. 아, 여러분, 제가 요즘 기타를 배워요. 그래가지고 피크가 여기 이제 기타쌤이 주신 이것도 네, 여기에 넣어 다닌답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직 코드 연습하고 있어요. 딩, 딩, 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나중에 원스 앞에서 노래할 때 기타 치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연습 열심히 할게요.